대구 수성 의료 지구가 10년 전 의료와 정보통신, 주거 같은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며 닻을 올렸는데 아직도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대상자 폭을 넓히기로 했지만 자칫 알맹이가 빠진 의료지구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08년 대구 수성구 대흥동 97만 제곱미터 일대를 개발한 수성 의료지구, 수성 알파시티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를 만들겠다며 조성한 터입니다. 주변 시설인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업종이 들어서는 10만여 제곱미터 지식기반 산업 시설 용지는 절반 넘게 분양이 됐습니다. 유통과 주거시설 용지는 분양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핵심 시설인 의료시설 용지.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의료시설이 들어설 8만 2천 제곱미터 터입니다. 전체 면적의 8%를 차지하는데요. 대구 수성의료지구의 가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착수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2년 전 홍콩의 한 투자자가 이터를 사겠다고 알려졌지만 사업 추진 도중 무산됐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자체 용역을 통해 투자 대상자 폭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관광 호텔이 아닌 일반 관광 호텔, 국내 의료기관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 관련 연구기관 유치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용지 2만 5천 평을 통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부분 개발 방식도 수용해서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기관 유치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외자 유치를 통한 개발이라는 처음 취지와는 멀어 보입니다.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서 경쟁력 없이 무분별하게 부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성만 생각해서 일반 관광 호텔을 짓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하나 없는 수성 의료지구가 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산업시설 용지 가운데 10% 넘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분양이 어려워 10년 동안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을 변경한 수성 의료지구. 그러나 아직 외국 투자자들을 유혹할 만한 뚜렷한 이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자칫 알맹이가 빠진 수성 의료지구로 계속 남게 될지 지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